프로야구 전반기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가 승부 굳히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삼성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승리를 이어갔는데요. 2위와의 격차는 3게임 반, 독주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하루 전 10회 현장 끝에 역전승을 거두며 이미 전반기 1위를 확정 지은 기아. 기세를 몰아 이날도 1회 선두 타자부터 방망이가 폭발했습니다. 김도영이 시즌 23호 선제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삼성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5회 들어 구자욱의 적시타로 경기를 뒤집었는데요. 그러자 기아는 7회 나성범의 1루타로 동점을 만들고 곧이어 소크라테스가 다시 앞서나가는 결승타를 때렸습니다. 8회에는 박찬호의 3루타로 격차를 2점 차로 벌렸는데요. 전상현이 이틀 연속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면서 기아는 삼성을 6-4로 꺾었습니다. 이날 승리로 기아는 2위 LG와의 격차를 3게임 반차로 벌리며 선두 독주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대전에서는 KT가 하나를 꺾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선발 벤자민이 7이닝 무실점을 기록했고 황재균은 하나 선발 유현진을 상대로 7회 솔로 홈런을 때려 3-2 한 점차 승리를 거뒀는데요. KT는 롯데를 제치고 7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